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마감하려면 한 17분 남았는데요. 마감 시황 겸 스팟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월 29일인데요. 시장이 낙폭이 상당히 심합니다. 일본이 한국 수출 규제,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그 법률안이 입법 예고안이 통과됐거든요. 8월 1일 날 각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무회의에 상정돼서 통과된다면 그게 발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계 시장 크게 문제 없는데 우리나라 시장 상당히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요.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막 침범을 하고요. 자, 북한은 미사일을 쏘고요. 일본은 지금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현재까지는 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WTO에서도 제소를 하고 있고요. 미국이 좀 중재를 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만 쏙 시원한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미국이 한국보다는 일본과 더 가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이 현선물 동시 매도하고 있고요. 선물을 만 계약 가까이 매도를 하다가 다행히도 3천 계약 정도 환매수하면서 지금 지수 약간 반등한다 해도 지금 1.78% 하락 중입니다. 코스피 지수. 그에 비하면 코스닥 풍락 나온다고 조심하라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3.64%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제 의견 잘 받아들였다면 코스닥 추가 낙폭 안 두드려 맞는 거 아닙니까? 그쵸? 자, 코스닥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바이오에 분명히 물타기 들어갔을 거다. 바이오 폭락 심하고요. 5G 휴대폰, 그 다음에 남북 경협,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어느 한 섹터 할 것 없이 수소차, 게임, 엔터테인먼트 할 것 없이 폭락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테마주도 꼭대기 있는 거 겁 없이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5G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닥터K는 코스닥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코스닥 저점 무너진다고 피해 나가자고 그렇게 노래 부르고 있는데 코스닥 갖고 있으면 말과 행동이 달라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삼성전자 좀 낙폭이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 하면서 저점 매수 해왔기 때문에 던지기에는 좀 아쉽고요. 그냥 홀딩합니다. 오늘의 특징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동안에 강하게 올랐던 외국인이 매수세 많이 들어왔던 전기전자 쪽으로 집중되어 있고요. 자, 나머지 코스피 업종 대표주들도 비교적 낙폭이 있는데 조선주가 지금 강합니다. 대우조선해양 4% 반등하고 있어요. 대우조선해양 갖고 있거든요. 자, 지수에 비하면 비교적 양호한 흐름이다 이거죠. 그죠? 삼성전자 20일 터치하는 듯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양호. 카카오도 20일 이탈하긴 했습니다만 60일 지지하고 있고 외국인 강한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LG전자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추가 하락보다는 하방 경직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야 되는데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낙폭 강하던 거 대번에 들어올립니다. 오늘 조선주 강세 보이고 있는데 갑입니다. 탑이에요. 그죠? 위로 올라탄다면 별 문제 없다. 외국인이 기간이 지속적으로 매수세 들어온 종목이다. NC소프트도 좀 처지고 있습니다만 지수 대비해서는 양호하고 외국인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18만원 여기 176,000원 무너지면 안됩니다. 강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밀리고 있으니까 추가 하락도 염두에 둬야 되는 상황이다. 시장 상황 매우 안좋기 때문에, 바이오주 특히 안좋기 때문에 셀트리온 삼형제 추세 완전 꺾였고 셀트리온 제약은 코스닥이라서 그렇습니까, 저점 이탈하면서 밑으로 처지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도 접근하지 말자는 제 의견 잘 받아들였다면 추가 낙폭 심하게 안 두드려 맞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이 현재 오늘도 코스닥 개인이 들어오다가 이제 조금 포기한 듯한데 내일 한 번 더 투매 나올 수 있다.
투매 나올 수 있다. 왜? 여기 사 들어간 거 보십시오. 1000억, 2000억, 3000억, 4000억, 5000억, 한 5천 한 800억 정도 샀어요. 대충 생각해 봐도. 그럼 여기 지수가 빠지고 있는데, 그죠? 물타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신용, 미수, 스탁론, 반대매매 내일 논다면 낙폭 크게 폭락 한번 더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오늘 개인이 던진 게 없어요. 16억입니다. 플러스. 아직까지 버티고 있거나 딸랑딸랑 하는데 내일 아침에 팍 하고 빠지면 시장가로 다 매도 나오거든요. 상당히 안타깝지만 그래 될 가능성 상당히 있다 생각합니다. 코스닥 접근하지 말자. 의견 퍼펙트하게 맞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코스피도 시원찮습니다. 저점 이탈했고요. 여기 앞전 저점은 살아있습니다만 2014가 살아있습니다만 그동안 매도 좀 넣어던 기간이 그래도 오늘 현선물에서 좀 받아줘서 그나마 다행인데 외국인도 매수세 좀 내일 동참되어주고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면 상당히 곤란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에 비하면 지금 현재 상해종합지수는 장 초반 상승세 이어가지 못하고 좀 밀렸습니다만 0.22% 하락, 니케이도 0.33% 하락입니다만 비교적 다른 나라는 양호한데, 그죠? 우리나라 낙폭이 너무 심하다. 환율은 1183원입니다. 여기 1170원과 1180원 사이에서 횡보할 것이다 했는데 상단을 돌파하면서 추가적으로 환율이 상승하진 않고 조금 주춤하는데 밑으로 안으로 좀 들어와야 환율 부담도 조금 더 가중되진 않는다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로라든지 엔화라든지 강달러, 달러 인덱스는 여전히 강세 나타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해외 선물 상황 한번 잠깐 체크해 보자면요, 다우존스 선물 0.07% 하락, 나스닥 선물 0.13% 하락, 뭐 크게 문제 없어요, 그죠? 미국은 신고가 계속 갱신해 가면서 쭉쭉쭉쭉 뻗어가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자, 금값도 좀처럼 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오일은 조금 하방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동시효과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은 내일도 안심할 수 없다. 음봉 크기를 한번 보십시오. 그냥 장대 음봉이에요, 그죠? 코스닥,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코스피에 비해서는 낙폭이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도 두 메이저 중에 한쪽이 그래도 세게 땡겨주고 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 오늘은 프로그램 매도세가 1000억 가까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이거 보여드리면요,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 중간중간 잘 체크하셔야 돼요. 자, 1000억 프로그램 매도세, 외국인 매도세가 나오면서 시장 하락으로 이끌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은 강한 매도세고 기관은 그냥 슬슬 받아주는 정도다. 왜? 외국인 매도 때려가지고 기관이 매수세는 있는데 밑으로 빠졌다고 봤을 때는 외국인은 강하게 때려주고 기관은 그냥 살살 받아주는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 상당히 낙폭 심하고 조선주가 좀 강세 나타나는 게 오늘은 장의 특징이고 4% 이상 가더니 한 방에 밀었네 또. 자, 이거 한번 보여드려야죠. 그죠? 보시게 되면 자, 이쪽은 잘 봤을 테고요. 자, 제약바이오 낙폭 큰 종목들 많이 있어요. 그죠? 잠깐 반등한다고 들어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바이오 밑으로 박살 꼬꾸라지고 있어요. 들어가지 마라 분명히 그랬습니다. 자, 5G가 오늘 강하게 밀리고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외국인이 아마 차익 실현 물량 상당히 많이 넣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휴대폰이 5G가 더 강하고 휴대폰이 비교적 강세인데 이것도 무너지려고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추세가 시원찮다 그랬어요. 이제 오늘 완전 무너집니다. 자, 중국
면세점, 화장품 관련도 완전 하락폭 크고요. 남북 경협 미사일 쏘고 난리 났으니까 이거 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박살나고 있고요. 어느 한 섹터 괜찮은 데가 없습니다. 코스닥은 마이너스 3.6인가 빠지고 있습니다. 폭락이에요, 폭락. 그죠? 뭐 시원찮아요 전부 다. 그죠?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전략을 코스닥 가지고 있지 말자. 코스닥이 하나도 없어요. 마이너스 3.5% 이런 거 안 두드려 맞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수가 마이너스 3.5니까 웬만한 종목들 7%씩 막 빠지고 있어요. 그죠? 자, 그래도 스팟 방송인데 한 8분 보고 계시네. 추측체크 한번 해보입시다. 해보입시다. 경상도네, 완전. 1번 눌러 예이야. 어느 분이 듣고 계신지 체크 한번 할게요. 아, 시장 별로예요, 별로. 안동명 씨는 처음 뵙는 것 같네요. 반갑습니다. 자, 닥터 K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는데 아무래도 휴가철이고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주식이 진절머리 나서 유튜브도 조금 시청을 많이 안 하시는 분 구독자 중에서도 많이 안 하시는 추세인 것 같아요 최근에. 그죠? 그래서 어떡할까 지금 생각 중인데 어쨌든 여러분들께 좀 도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한번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슨 다른 이야기가 사실 별로 필요가 없어요. 시장이 낙폭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코스닥은 일찌감치 매도하고 접근을 안 하는 게 상책이고요. 코스피는 외국인이 쭉쭉쭉 매수해오니까 여기서 반등하기를 기대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오늘 앞전 저점을 깼으니까 이것도 좋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비교적 대형 우량주고 추세가 괜찮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일단 보유 중입니다만 시장 상황 매우 좋지 않다. 자, 5분 남았는데요. 지금 자, 그러면 빠르게 여기 제약바이오와 그동안에 강세 보이던 5G 휴대폰 부품주 단에 있는 종목들이 추세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면 주도주가 코스닥에서 완전 이제 사라지는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셀트리온도 하락 추세, 셀트리온 헬스케어 하락 추세, 셀트리온 제약 하락 추세, 휴젤은 반등하고 있으나 여전히 저항권이고요. 신라젠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등, 신라젠과 헬릭스미스가 비교적 반등 강하게 했는데 여전히 힘없이 밀리는 모습이고요. 그죠? 만약에 여기 꼭다리에서 헬릭스미스를 따라간다면 여기 저항권이라는 것을 간파하지 못하고 따라갔다면 단기간에 그냥 또 폭락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HLB는 힘없이 그냥 두들 맞고 있고요. 메디톡스, 메디포스도 오늘 크게 빠집니다. 다른 종목도 모양들이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모양들이에요.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자꾸 처지고 있고요. 메지온이 낙폭 강하던 것 반등세 좀 나오고 있는데 그만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명확한 분식회계 자료가 나왔어요. 대표이사가 구속만 되지 않았다 뿐이지 분식회계 다 실토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자, 유한양행, 한미약품, 대웅제약 등등등등 어느 한 섹터 괜찮은 섹터 하나도 없어요. 섹터가 아니라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 괜찮은 종목이 없어요. 보령제약만 만약 반등한다면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정도 권력에 왔는데 일단 지켜봐야 됩니다.
자, 의료기기 쪽에 시가 의료기기 쪽으로 좀 괜찮은 추세였는데, 이마저도 다 무너지고 있고 디오만 상승 추세 유지 중인데, 이것도 코스닥이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는 정도로 하시라. 자, 이제 5G는 상단에 있는 한두개 정도 종목만 관심 가지시고 나머지는 관심을 좀 제외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KMW가 약4% 가까이 고점부에서 밀리고 있는데, 20일 지지한다면 원래 원칙으로는 들어갈 수 있으나 너무 강하게 반등했기 때문에 이것도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좀더 4만원권까지 밀리면 한번 관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돌아서기 전까지는 관심 없어요. 오이솔루션도 이제 오늘 낙폭 6% 가까이 낙폭 넣으면서 20일 깬다 밑으로 더 처질 수 있는 종목이고, 나머지는 추세 막 꺾였어요. 그죠? 장대음봉 보이시죠? 자, 상단에 있는 종목들 말고는 다 이제 추세 다 꺾였어요. 휴대폰 관련주들도 추세 막 무너집니다. UTI가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상단에 일단 올려놨고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UTI가 좀 늘려준다면 관심 한번 가져보겠다. 신한텐텍 너무 세게 밀려요. 나머지는 볼만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밀려요. 자, 또 여러분들 관심 많은 게 남북경협 아니겠습니까? 남북경협 추세 전부 하락 추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들어가실 상황이 아니다. 자, 반도체 관련 시스템 메모리 관련 LG 이노텍 정도 조금 오늘 낙폭에서도 그나마 추세 살아있고, 나머지 시원찮아요. 후성 네페스 아직까진 양호나 그렇고요. 나머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그나마 여기 있는 종목들 중에 쭉 돌려보시고요. 상단에 있는 종목들 나중에 시장 안정세 돌아서는 거 보고 그때 한 관심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넣어뒀다가 한번 차근차근 한번 챙겨보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마무리했습니다. 자, 종가 지금 나왔나요? 1분 지났으니까 아마 나왔지 싶은데, 이게 조금 늦게 반응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 코스피 마이너스 1.78로 하락, 그리고 코스닥 거의 4% 가까이 마감, 하락 마감하면서 시장 마무리됐다 라는 소식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 상당히 많이 힘든 시간 지나가고 있을 텐데요, 만약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지 않으시다면 보수적으로 시장 돌았을 때까지 좀 기다리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기다리면서 다음 시장 돌았을 때 대비해서 공부를 좀 하면서 기다리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방송 내용 괜찮았다 생각 드시면 좋아요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상처부 탈출 팁, 홀더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한 시간 한번 가져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힘든 시장 수고 많았습니다. 닥터K였습니다.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